미미한 그녀의 생활 속 한이야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요, 제가 에센셜 오일 몇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요 에센셜 오일들이 그 패츄리, 오렌지, 라벤더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얘네들을 이따가 그 숙면 테라피용에 이렇게 쓰는 에센셜 오일들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 끝날 때쯤에 말씀드릴 건데요. 그요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그 우리 한약재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래서 그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할 건데 바로 패츄리라는 에센셜 오일이에요. 네. 자, 여기다 놓고. 패츄리는요, 패츄리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꿀풀과 그 늘풀은 그 떨기나무예요. 근데 이 패츄리 에센셜 오일은요, 그 떨기나무 잎에, 생잎에서 추출한 게 아니라요, 또그 잎을 발효했어요. 그래서 발효한 그 허브 잎에서 추출한 것이 그 패츄리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래서 향이요, 좀 약간 좀 고급지고,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가볍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주 좋아. 호불호는 있지만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 패츄리가 또 한자로는 곽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곽향은요. 한약재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그 향, 말 그대로 곽향에는 향이 있죠. 그러니까는 향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향기가 나는 풀입니다. 네. 그래서 참이 곽향은 보통 성질이 따뜻하고요. 그리고 맛이 맵습니다. 매워요. 그리고 독이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는 아주 이렇게 주로 이렇게 쓰이는 약재인데 또 약재로 분류를 했을 때는, 이렇게 향이 있으니까요. 향기가 나고 또몸 안에 있는 습사를 없애준다 해서 방향하습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향기가 있는 약재들은요, 보통 비위, 소화에 좋습니다. 그래서 향기가 나는 이렇게 조미료들, 뭐 있죠? 향기가 나는 조미료들이 또 소화에 좋잖아요? 왜냐면은 그비 같은 경우에는 그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비는 이렇게 소화에 가장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비는 이렇게 눅눅하고 축축하고 이렇게 습이 있는 걸 싫어해요. 근데 이 방향하습제, 이런 향기가 있는 약재들이나 이런 조미료, 음식들은 그 습을 날려줍니다. 향기를 내뿜면서요. 그래서 몸도 가볍게 해서 몸 안에 있는 이렇게 쓸데없는 이렇게 정체된 체, 그거를 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눅눅하고 축축한 그런 느낌들을 다 이렇게 발산해서 없애주는 작용을 하고요. 또 비위에도 좋으니까 또 이렇게 소화도 잘 되고 소화계에도 소화도 소화력도 좋아지게 하는 그런 약재예요. 그리고 또이 곽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따뜻해서 몸이 차신 분들, 소화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 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렇게 소화계랑 수단계에 참 도움이 되는 약재인데요. 패츄리 에센셜 오일도요, 각향에서 이렇게 추출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소화계 쪽에는 이렇게 대장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또 이렇게 비위를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선 비위가 건강하면 식욕이 없는 사람들은 식욕이 나게 하고요. 식욕이 너무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식욕을 억제해줍니다. 그래서 패츄리 에센셜 오일은요, 식욕을 억제하고요. 또, 그런 억제함으로써 또 체중 조절하실 때참 좋은 에센셜 오일이에요. 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습을 날려주잖아요. 곽향이. 몸 안에 있는 습을 날려주는데, 자, 그게 바로 몸 안에 정체된 체액을 패츄리 에센셜 오일도 이뇨작용을, 통해서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또몸 안에 이렇게 셀룰라이트 있죠? 이렇게 노폐물들, 이런, 이렇게 좀 빼기, 다이어트 하실 때 이렇게 빼기 어려운 게또 셀룰라이트잖아요? 이 셀룰라이트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이로운 에센셜 오일입니다. 또 동의보감에는요, 곽향.
곽향에 대해서 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비를 도와서 따뜻하게 한다. 그러니까 비에도 좋고 또 성질이 따뜻하니까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하겠죠. 그래서 그런지 사상체질 중에 소음인한테 좋은 약재가 곽향이에요. 왜냐면 소음인들은 소화기관이 약합니다. 그리고 소화기관이 약하니까 순환이 잘 안 돼서 몸도 차세요. 그리고 또 원래 또 성격상 생각이 참 많으세요. 좀 소심하다 그래야 되나요? 좀 생각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신 게 그 소음인 분들이세요. 그래서 패출리 에센셜 오일 또한 이렇게 극도의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깁니다. 무기력하던가 우울하다던가 이렇게 화가 난다던가 아니면 너무 생각이 과민하게 너무 극도의 생각이 많았을 때 좀 그럴 때 신경이 과민해질 때 그런 것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패출리 에센셜 오일이 해요. 그래서 이 불면 있으실 때 불면 테라피에 이 패출리 에센셜 오일도 사용이 되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에센셜 오일 있죠? 라벤더, 오렌지, 패출리 이 세 가지 에센셜 오일을 조합해서 룸 스프레이를 만드시면 참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30ml 정도의 식물성 아로마 발향 베이스에다가요. 패출리 에센셜 오일 한 방울, 오렌지 에센셜 오일 열 방울, 그리고 라벤더 에센셜 오일 다섯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섞어주세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주무시는 방 주변을 이렇게 뿌려주시고 침구류에 이렇게 한번 슉 뿌려주시고 주무시면 그거로써 향기 테라피 효과를 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중요하신 점은요. 꼭 순수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셔야지 테라피적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 패출리 에센셜 오일이 여러 가지 작용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세포를 재생하고 특히 피부 이렇게 상처 났을 때 피부를 재생하는데 지성 피부에 참 좋아요. 그래서 저도 천연 화장품 교육을 좀 많이 하는데요. 미스트를 만들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피부도 여러 가지 이렇게 특성이 있잖아요. 건성도 있고 아니면 지성도 있고 여드름이 심한 피부도 있고 또 여드름과 또 상처가 좀 있으신 분들 있고 그래서 여드름 자국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여드름 피부를 있으신 분들은 꼭 이 미스트 만드실 때 패출리 에센셜 오일을 아주 약간만 이렇게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우리의 마음을 좀 안정화시키고 정서를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로마용 디퓨저에다가 한 방울에서 네 방울, 세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실내에 발향을 해주시면은 좀 마음도 이렇게 편안해지시고 좀 마음이 좀 편안할 때가 필요할 때 있으시잖아요. 명상을 하신다거나 하실 때 그때 이렇게 발향해 주시면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은 곽향과 한약재인 곽향과 연계해서 패출리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지금 또 좀 주의점 제가 또 한 가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자, 에센셜 오일은 정유입니다. 순수 정유이기 때문에요. 꼭 정량만을 많이 사용하는 거 좋으신 거 아니에요. 자, 정량만을 사용하시고요. 꼭 바른 사용법을 숙지해서 우리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